설탕이 들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 오미연 오늘 식탁에다 범상치 않은 거를 차려놨습니다. 아, 오늘은요 저희 집 보물단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저희 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효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집에 있는 효소는 종류가 전부 합치면 100가지가 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효소를 담궈놨는데요. 효소 담그는 법에 대해서 참 담글 때보다 담그고 나서 고민이 많아서 사실 담근 다음에 공부를 더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여러분, 효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에너지화하는 대사작용에서 가장 그 대사가 잘될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효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효소가 이제 입에서부터 씹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그 에밀라제라는 그런 효소가 안 나오면서 여기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뭐 이런 현상서부터 시작해서 또 장의 그 유익균, 유해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식품에 들어있는 효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발효 효소라는 게 우리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제 발효 효소가 몸에 좋다는 것, 또 음식이 굉장히 깊은 맛도 나고 맛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한 8년 전에 제가 이거를 담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효소가 전부 가장 오래된 것이 10년에서 8년까지 된 겁니다. 왜 그러냐? 10년짜리는 이제 그냥 사서 과일 같은 거 오디나 복분자나 뭐 이런 건 사서 담근 건한 1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산으로 제가 다니면서 채취를 해가지고 만든 거는 지금 8년이 됐습니다. 자, 우선에 제가 저희 집에 그 아파트에서 있어서는 안될것 같이 보이는 이 항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항아리는 2012년 5월 15일에 효소를 담궈놓은 항아리입니다. 자, 효소를 항아리에 담아야 될까요? 유리병에 담아야 될까요? 오늘 그 문제부터 제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항아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항아리가 있고, 손으로 만드는 수제 항아리가 있어요. 수제 항아리가 훨씬 비싸죠. 이 정도 항아리가 거의 한 50만 원, 60만 원돈할 겁니다. 제가 이제 가격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저쪽 입구에 있는 큰그 황매실을 담가놓은 항아리는 뭐, 거의 그 90만 원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유 이거는 매실값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생각했고,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건데, 요게 2012년 5월 15일에 담궜는데, 이 항아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 항아리는 숨을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실을 담가 놓고 4개월쯤 지난 후에 밀봉을 해도 요것이 터지지 않고 또그 맛과 향이 보관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에 효소를 담그실 거면은 저는 항아리에 담으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밀봉하게 되면은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터져요. 숨을 안 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밀봉을 못 하고 열어 놓게 되면은 결국 맛과 향이 변합니다. 저희는 이제 벌써 8년 차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제가 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느냐. 사실은 이거 담글 적에 제가 그 1대1의 비율로 설탕을 넣었어요. 근데 담그고 나니까 학자들 많은 분들이 그거는 거의 뭐 설탕 시럽이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다 하는 그런 또 방송에서 막 나오셔서 그래서 내가 담그는 게 혹시 잘못된 거는 아닐까 해가지고 또 알아본 결과 아무리 이제 이 효소를 담근다 하면 이제 미생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탕을 위에서부터 이제 뿌려가지고 놓으면은 이 당분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여기 요 샘플을 제가 놔뒀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지난 추석에 담근 건데요. 추석에 담궜는데 스스로 요렇게 담그는 밑으로 가라앉고 이제 그 오미자는 이 위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설탕의 당분이 밑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맛이 흐려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생긴 미생물들이 설탕이 먹이기 때문에 먹으러 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저어줘야 되죠. 사실 이제 오늘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4개월이 지나면은 완전히 항아리에, 숨 쉬는 항아리에다 넣고 여기를 밀봉을 해서 이제 2년 반에서 3년이 될 때까지 열지 않는 것이 이제 효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이거 설탕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시럽이 너무 많네. 설탕 시럽 아닐까? 이런 의문들을 하시는데, 우리 음식 명장인 정영수 명장님께서 뭐라고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효소 담그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1이 아닙니다. 설탕을 적게 넣고 또 원맛과 또 영양을 상하지 않게 하는 아주 소중한 비법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냥 실험적으로 레몬을 한번 효소화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몬을 사왔는데, 사실 1kg를 사왔는데 이게 설탕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오늘 700g만 하고 설탕 500g을 쓰겠습니다. 자, 레몬은 여러분 씻는 법 아시죠? 요 껍질까지 쓸 거기 때문에 식초와 적당량의 식초와 베이킹소다 물에다가 한 20분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 빡빡빡빡 밀었더니 깨끗해지네요. 이거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담갔다 하더라도 약간 수세미로 조금 닦아주세요. 그다음에 예쁜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닦아서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병도 약간 그 중탕하라 그러죠. 열탕.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엎어가지고 요거 균을 좀 싹 없앤 이후에 요거를 담굽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1kg에 해당하는 요런 레몬이 있다면은 그때 밥숟가락 하나 정도의 소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 숟가락의 소금. 소금을 넣으면요, 이 단맛이 더 승화돼가지고서 더 달아지는 거 아시죠? 커피에도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요, 기가 막힌 커피 맛이 됩니다. 이 소금에 하는 일은 환원시키는 일을 해요. 이 물질이 상하지 않고 원 상태의 맛과 영양으로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1kg에 설탕 한 700g 정도 넣으시고요, 한 스푼에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걸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요걸 중간에 좀 넣어야 되겠네요. 한 반 스푼 정도는 중간에다가 제가 넣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녹을 때까지 요렇게 뒀다가 요거를 한 번씩 저어줘야 됩니다. 아래 위로. 그래도 이제 설탕은 녹아서 밑으로 다 가라앉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맛과 향이 이제 살아있겠죠? 아무래도.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1:1의 비율이 아닙니다. 1:1 레몬이 1이면은 설탕은 0.7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숟가락 하나 정도의 소금을 넣으시면은 효소가 완벽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탕에 대한, 당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거 알려드렸죠? 야매주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매주부